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8월 기도 지향으로 시작합니다. 교황의 8월 기도 지향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도합시다입니다. 교황은 상업, 요식업, 수공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특히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이들의 대열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조세 피난처의 돈을 숨기지 않고 공동선에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들은 최고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 복지와 기회,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삶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의 8월 기도 지향을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Como consecuencia de la pandemia y de las guerras, el mundo se enfrenta a una grave crisis socioeconómica. Todavía no nos dimos cuenta. Amor etton ilche gangjeomgi. 끝까지 저항하며 어렵고 힘든 길을 간 윤동주 시인은 새로운 길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노아의 시대처럼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창의적인 역량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 없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이들인 중소기업인들이 공동체 봉사하는 길을 계속 창의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부지역에 큰 비가 내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당과 신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기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서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비단 한국의 걱정만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폭풍, 산불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황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E alla zona di Petropolis in Brasile, devastata da inondazioni e frane. Il Signore accolga i defunti nella pace, conforti i familiari e sostenga quanti prestano soccorso. 교황의 위로 메시지 뒤에 숨은 행간은 결국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교황은 지난달 21일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황은 공동의 집을 지키자는 달콤한 노래는 쓰라린 울음소리를 동반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현상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각 국가의 근시안적 기후대책 때문에 미래 세대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개인적 차원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전쟁과 같은 세계적 이슈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가톨릭교회 최초의 생태회칙 찬미바두소서를 발표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공동의 집 지구는 오늘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이자 가톨릭 교회의 4대 의무 대축일 가운데 하나인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전국의 교구장 주교들은 성모승천 대축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느슨해진 신앙을 다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교회가 세상의 다리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국 교구장 메시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평화 플랫폼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는 분을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특히 팬데믹으로 느슨해진 신자들의 믿음의 삶에 교회가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신앙의 다리가 될 것을 제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또 교회가 실제적인 나눔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의 다리이자 사회의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완성될 주님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이신 마리아를 주제로 한 메시지에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경청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기현 주교는 성모님은 경청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주신다며 들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교는 또 세계주교 신호들을 소중한 경청의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경청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신앙활동으로서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성모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제시했습니다. 김 주교는 특히 믿음은 무엇보다 성모님처럼 주님과 일치하여 사는 삶이라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첫째 가는 것은 말씀과 성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의 영감을 받고 성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권 주교는 우리들의 일상이 평화의 분위기들로 가득 채워질 때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이 땅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주교는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매년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정해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 생을 마친 뒤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15일 낮 12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서울대교구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CPBC 장인민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단체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양국 종교,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화해와 평화플랫폼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무장갈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압박 정책을 펼치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중국 위협론, 나아가 북 위협론에 입각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동맹 속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평화 플랫폼은 한일 양국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플랫폼은 또 일본 기시다 정권이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양국 시민사회가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쟁 포기를 강조하는 일본 헌법 구조의 정신은 이제 남북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한일
북일 화해와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정표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평화법 지키기는 세계 평화운동의 보편적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 플랫폼은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선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종교, 시민사회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제의 그 출발점을 삼고 오늘 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만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의 교류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함께 추진해 나갈 이런 어떤 계기가 오늘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2020년 양국 종교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입니다. 천주교에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수석 신부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최근 일본 법무성이 2008년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복역하던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일본 천주교의 주교들은 사형이라는 폭력으로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다며 기시다 정부의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한일 가톨릭 청년들의 교류 모임 소식입니다.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가 주최한 한일 청년 신자 교류 모임인데요. 청년들은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일체 경험을 통해 평화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임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8년 일본 도쿄에서 한 청년이 트럭을 몰고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인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형수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지난달 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후 집행된 두 번째 사형입니다. 이번 사형 집행 후 일본 주교단이 사형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는 지난 26일 기시다 총리와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에 서한을 보내고 사형이라는 폭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서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며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존엄성을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격의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이 시대는 사형제 말고도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형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263항을 언급하면서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결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교회의 목소리에 맞춰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평협 위원장 웨인 프란시스 번트 주교는 서한에서 일본이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폭력적 조치를 취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의 사형 집행을 두고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가 재심 청구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일 청년 교류 모임 참석자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기도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만큼 같습니다.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는 지난 3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서울과 대전 일대에서 한일 청년 교류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임엔 일본 청년 8명을 포함해 한국인 청년들과 선교회 소속 선교사 등 25명이 참가했습니다. 청년들은 교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일치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국 청년들은 또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두 나라가 지나온 아픔의 역사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이 시간들이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一人一人の日本人や韓国人というのは本当に愛を求めていますし、つながりたいという思いが大きいと思います。なので、そういう一人一人の思いを大切にして、それぞれが小さな平和を生んで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したし、私もそういうふうな平和の使い担い手でありたいなと思いました。 청년 교류 모임은 한국인 청년들에게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친구들이 배우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 배우지 않았던 거에 대한 미안함을 저희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그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한국이랑 일본에 있는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매년 한일 청년 교류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신유주 선교사는 청년 모임을 주최하며 진짜 친구가 생겨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일본 친구들도 서로 가지고 있던 마음 속에 그런 응어리 같은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정말 한일 교류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 정말 메이드 인 재팬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친구들에서 정말 일본에 진짜 친구가 생겨가는 그런 체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에게 감동이기도 하고 계속 해나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류 모임은 오는 9월 종신서원을 앞둔 신은주 선교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됐습니다. 신 선교사는 입회 전부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일 교류 모임을 통한 연결의 경험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의미를 더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선교사는 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느님을 향해 간다는 것은 같다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은 하느님을 향한 그 목적지는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일본이 물론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많은 아픔을 줬지만 그것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또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CPBC 장인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건 1994년입니다. 이후 28년 동안 7만 4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 1.5%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는데요. 바늘구멍을 통과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CBBC는 난민 인정자들의 정착기를 인터랙티브로 구성한 특별기획보도 대한난민정착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난민이 처한 노동환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착을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싶어도 일부 난민은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살 수 있는 실태와 법적, 제도적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집트에서 기자였던 칼리드 씨는 최근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던 광학제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칼리드 씨와 같은 난민은 주로 브로커를 통해 일을 구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단순 노무직에만 종사해야 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으면 직종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씨와 같은 난민 인정자도 전국을 떠돌며 일자리를 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구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인정자 정착 예산은 전무합니다. 이주노동자 취업 연계 시스템에도 잘 이제 편입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민 인정자 처우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런 처우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칼리드 씨와 함께 기자로 일했던 아내 샤이마 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샤이마 씨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언론 탄압이 거세지면서 남편과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위까지 받은 언론 전문가지만 한국에서 경력을 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본국의 학위나 자격을 인정하지만 노동 현장에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지 13년이 지난 저스틴 씨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습니다. 최근 일하던 닭 가공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his finger also got stuck inside there like this. I tried to pull. So before I realized I had and the finger had broken and the machine went with it. 하루 치료에 내야 하는 비용은 8만 원 가량. 회사는 수술비만 보상했을 뿐 치료와 재활에 드는 추가 비용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저스틴 씨는 병원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전 저스틴 씨는 본국에서 초등교사였던 경력을 살려 영어 강사가 됐지만 학원은 차별의 현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우간다 국적인 저스틴 씨를 학생들에게 영국인이라고 속였습니다. He was like, "Oh, Justin, where in England are you coming from? If there is job, someone employ me as Ugandan, I'll work." 중년의 아프리카 출신 난민 저스틴 씨는 재활 후 다시 구직해야 하지만 앞날이 막막합니다. 구직과 차별, 산재에 이르기까지 맨몸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난민이 난민 비호국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르 출신의 루카야 씨는 15년 전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 못해 이제야 펜을 잡았습니다. 한국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서 편해요. 한국어를 몰라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귀화도 못했습니다. 외부 사회 활동이 제한된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 여성 난민에게는 한국어 교육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무료 한국어 수업은 오프라인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나마 비대면 강의가 시작됐지만 지역마다 운영 편차가 커 이슬람 여성 난민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여성 난민은 육아에 매진하느라 배움의 때를 놓쳤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난민 2세는 한국어가 유창하지만 부모는 담임교사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다문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첫날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알림장을 읽지 못해 자녀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림장 번역하는 거는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아. 학생은 학교에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근데 부모님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4년 전 난민 인정을 받은 바루야 씨도 최근 한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타금 부르고 코리아 바샤도 바라 많이 푸아라 파람 부르고 많이 부르셨. 바루야 씨는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이민자 대상 교육 과정입니다. 모든 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시험을 치르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무료의 가점 혜택이 있는 교육 과정인데 정작 난민의 수업 참여 비율은 낮습니다. 실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개설된 후 10년 동안 과정을 이수한 난민 인정자는 11.3%에 그쳤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를 들으려면 최소 1년 8개월이 걸립니다. 평균 주 6일씩이라는 난민들이 하룻밤 내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간이 있더라도 주변 도움 없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안내도 부족할 뿐더러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는 외국어 지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난민 신청자에게 안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 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안내도 안 하고 약간 강제성 이런 것도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안내를 하면 가장 신뢰를 하고.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만이 난민이 우리 국민으로 빠르게 융합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줘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내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대등한 하나의 국민으로 가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난민 교육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난민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하는 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어서 대한난민 정착기를 취재한 기자와의 대담 내용 전해드립니다. 난민 인정자들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난민들의 삶을 집중 취재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난민 인정자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편견이 잡힌 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된다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이런 오해와는 달리 이 난민 인정자들은 인정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그야말로 이렇게 각자 도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 보셨을 겁니다. 한 난민 같은 경우에는 박해는 피했지만 어떤 강제 노역을 피하지는 못했다라는 식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종별로 또 출신 국가별로 대륙별로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난민들이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하면 어떤 그들만의 어떤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만났던 난민들의 대부분은 어떤 고마움을 가지고 이 나라의 고마움을 가지고 이바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비아프라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있는 소수민족 공동체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초반에 보면 이런 손세정제나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것을 직접 공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나눠주기도 하고 단체 헌혈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난민들끼리만 모여 살면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또 자칫하면 고립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난민 인정자들이 커뮤니티나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인과 난민들의 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좀 멀어지는 것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난민 인정자들과 또 한국인들이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인들은 난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한편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난민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분들이 그 난민으로 오는 거는 그 돈 벌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한 게. 진짜 난민이라고 뭐 다를 게 아니라 그냥 국적만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죠. 일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난민과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 펼치고 있는 일본당 일난민 운동에서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정부 교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데요. 여기서 본당에서 지원한 활동가들이 난민 가정과 직접 연을 맺고 교류하는 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에 따라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소소하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멀게만 느껴졌던 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거죠. 의정부 교구 난민 돌봄 사업은 벌써 100명 넘는 활동가들을 배출을 했고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난민들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난민들의 정착을 취재한 김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주 여성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외국인은 쏙 빠졌습니다. 임신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에 가구원으로 기재돼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해야 할 서울시가 도리어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 임산부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남성과 이주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았고 한국 국적 남성 역시 이주 여성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차별 없는 지원이 현실화되길 기대해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혹시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폐지수거인 혹은 폐지줍는 노인 등으로 불리는 이들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환경 파수꾼이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법적으로 정당히 대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이 느끼는 주변의 시선과 태도가 어떤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지. 어디서 내가 동네 개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저 폐지 주소고 저거 쓴 게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휴접 들었잖아. 이들은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나 폐지 수거인이라 불릴 따름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 결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65세 이상 노인은 어림잡아 6만 6천여 명. 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재활용 폐지류는 약 188만여 톤. 이 가운데 20% 정도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원순환을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하루 벌이는 최저임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년째 폐지 수거 활동을 하고 있다는 82살의 김신자 할머니. 월급도 없이 그냥 이것만 채워줘요. 쓰레기 이런 데 있으면 내가 다 담아서 정리해서 싹 놔두고 그래야지. 폐지 수거가 가져다주는 환경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폐지 1톤을 재활용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약 1톤과 대기 오염 물질을 약 95%가량 줄일 수 있고 또한 물과 전기를 28%에서 7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된 소나무 162그루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폐지수거 어르신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새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자원재생활동가입니다. 최근 들어 제도 밖에 놓여있는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폐지수거인 대신 자원재생활동가란 이름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자원재생활동가에게 보조금과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 기 대표는 폐지 수거 노동을 하는 어르신에 대한 시선과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재해석하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어떤 활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어르신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CPBC 윤재선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모여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모색하는 2022 시그니스 서울 세계총회가 1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총회에 큰 기대를 건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이번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려서 가톨릭 언론인의 올림픽으로 불립니다. 2017년 캐나다 퀘벡에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돼 올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총회엔 34개 나라 가톨릭 언론인이 참가합니다. 개막식은 16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이 자리엔 서울대교 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 헬렌 오스만 시그니스 월드 회장, 한승수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개막식 후엔 지식과 경험, 안목을 나누는 스터디데이즈가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총회 기간 매일 오전 스터디데이즈를 갖는데 이날의 주제는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개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공간에선 고독과 소외 현상이 발견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이 이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17일 제2세션 주제는 가짜뉴스와 신뢰의 위기입니다. 여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화상으로 기조 강연을 합니다. 18일 제3세션 주제는 우리 삶의 터전, 지구 지키기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과 지구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태평양 루터 신학교 신디아 모에로베다 교수가 화상으로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총회 기간엔 국직한 포럼들도 개최됩니다. 16일 오후엔 국제 언론인 포럼이 열립니다. 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에 대해 전 세계 언론과 미디어가 수행해온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17일 오후엔 국제 청년 포럼이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이번 총회는 서강대 정화상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메타버스, 줌, 유튜브 등 여러 매체가 동시에 활용됩니다. 덕분에 전 세계 13억 명의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에 익숙한 전 세계 MZ세대들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16일 저녁 환영미사는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에서, 18일 저녁 감사미사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각각 봉헌됩니다. 참가자들은 개막식 전날인 15일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와 경복궁,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며 문화탐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16일에는 한국의 문화와 가톨릭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시그니스 세계총회 이사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주관방송사로서 홍보영상 제작부터 행사 연출과 중계, 기록영상 제작 등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시그니스 세계총회. 이번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평화의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더불어 한국의 가톨릭과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며칠 동안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서울 도심과 인천 그리고 수도권이 대규모 침륙 사태를 겪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역대 기상관측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봄에는 동해안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13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 산림과 민가에 심각한 피해가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 최장 시간의 산불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엔 무려 54일 동안 지속된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한 달 넘게 매일 비가 계속 내리자 보시는 것처럼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이미지가 SNS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기상관측 111년 만에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폭염 일수는
무려 31.2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이 같은 기상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기록적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피해가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발생한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었다 하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 강남역 일대에서 값비싼 수입차가 침수돼 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전국 32만 가구가 넘는 반지하주택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기후위기를 겪지만 그 피해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겪기에 이젠 기후불평등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이제는 쪽반총의 폭염과 반지하의 집중호우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고 좀 더 과감하게 탄소 중립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먹는 수준의 육식, 지금 타는 수준의 자가용, 그리고 지금 쓰는 수준의 일회용품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는 가난한 이웃에겐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이젠 기후도 불평등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생태적 회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